그러니 어떻게 선생님 이 고급 선생님을 활용들을 못하고 이 지경에 늘 빠져 있으니? 응? 자, 궁에 따른 십신의 특성이에요. 궁이라는 거는 그냥 사주의 위치죠, 위치. 사실 궁을 잘 맞는 경우가 일지궁은 참 잘 맞아요. 일지궁은 배우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관계거든. 그래서 굉장히 일지궁은 잘 맞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가 연주, 월주, 그 다음에 일주, 시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문헌에는 연주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월주는 부모, 그 다음에 일주는 나와 배우자, 시주는 내 자식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서에는. 근데 지금은 연주는 조부모를 적용하면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그래서 뭘로 적용해야 되느냐? 조부모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적용해야 된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죠. 아닌가? 조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아, 아니고. 왜 그러냐? 이 사주학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게 몇천 년 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3대가 거의 같이 살았어. 3대가 같이 살았던 시절에는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컸단 말이에요. 컸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그대로 맞았어, 연주가.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모를 봐야 된다. 자, 사주에서 연주라는 것은 부모이고, 그 다음에 이게 즉 말하자면 조상이에요, 조상. 연주가 이게 대장이에요, 대장. 한마디로 일주가 대장이 아니고 연주가 대장이에요, 연주가. 연주가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 구성에서 그래서 이것은 부모를 의미한다. 그리고 연주 중에서도 연간이 있을 것이고, 그죠? 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간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연지는 어머니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에 따라서 우리가 십신을 나눠볼 때, 연간에, 십신에 뭐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은 집안은 어떻게 했구나. 당신 부모는 어떻게 했구나. 이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추정합니다. 자, 이것은 항상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항. 우리가 사주를 격으로 풀어보면 연간에 상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 연간에 상관이 있는 경우는 그러면 당신은 아주 부모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막바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주에서 상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좋은 역할을 한다. 좋은 역할을 하면은 당신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십신에서 우리가 길신이 있고 흉신이 있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개념. 길신은 재관인식, 재성, 정관, 정인, 식신. 그 다음에 이거는 흉은 살상, 표인입니다. 편간, 상간, 편인, 그 다음에 이건 양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 말하자면 이것을 연간에 예를 들어서 재성이 있다, 재성이. 재라는 것은 길신이잖아요. 길신인데 이것이 내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 당신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고, 내 사주에서 아무리 길신이라 하더라도 나쁜 역할을 하면은 아버지가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안 된다. 격으로 봤을 때 정인격 같은 사람은 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절대적인 개념에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연주에 길성이 있으면, 정말 이 길신을 의미합니다. 길성. 좋은 가문 출신이다. 좋은 가문. 연간에 뭐, 정관이 있다. 그럼 당신은 참, 가문이 좋은 가문이 되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간에 재성이 있다. 당신 유산 물려받겠다. 아버지가 자리가 재성이다. 아, 유산 물려받겠다. 유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간의 흉성, 나쁜 게 있으면 좋지 않은 가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흉성이라 하더라도 내 사주에 도움이 되면 당신 아버지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여기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월지 투관에다가 이거 상관, 적곡으로 보면 상관격이에요. 네. 상관격인데 여기 지금 편관이 나타났어. 네. 편관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일관을 공격하려는 것을 이 상관이 합을 했어. 네. 그러니까 상관 합산격이라고 해요. 여기 연간에 상관이 있어요, 상관. 상관은 흉성이잖아, 흉성. 예? 상관은 여기 흉한데 들어가 있지, 여기. 상관은 흉성인데,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상관이니까, 이 사주에서 당신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가 상관이니까, 당신 아버지 안 좋은 사람이다. 별보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야. 이 사주에서는 이 상관 때문에 이 사주가 살았어. 이 편간이 일간을 공격하라는 것은 상간이 딱 묶어가지고, 예? 일간을 살려주고 재성을 남겼단 말이에요. 예? 이부민인가? 이 사주가 이부진이 사주예요. 이부진이 사주인 것 같은데? 네. 신라 호텔 이부진이 사주예요. 네. 예? 예, 어서오세요. 그러면 이 경우에 아버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는 육친 관계로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아버지는 좋은 부모를 만났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자리에 그럼 급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급제. 급제는 흉신이잖아, 흉신. 비견 급제. 내 재물을 가져가는 게 급제거든. 이럴 경우에는 조상 유산을 판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또, 비겁이 강한 경우 유산 다툼이 생깁니다. 자, 하여튼 여기에 길신이 있다. 길신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길신이 있다는 것은 좋은 가문 출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실신도 좋은 길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부유한 가문 출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식신이 있어도 유산을 물려받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식신이 있어도. 자, 상관이 있는 경우에, 상관이 상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 정말하면 사주에서 상관이나 이 흉신들이, 이 흉한 놈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어.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사주에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안 좋다고 얘기해야지. 이것들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든가, 자기들이 묶였다든가, 또 나쁜 것을 제압을 했다든가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좋은 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연주의 재생이 강하면, 연주라는 것은 영감도 해당되고 연지도 해당됩니다. 재생이 강하면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무산을,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비겁이 쟁쟁은, 비겁이 많아가지고 재산을 쟁재, 재물을 다투면 유산 다툼이 있거나 유산을 탕진한다. 자, 정관이 있으면, 자, 이와 같이 연월, 일, 시. 여기는 이제 이게, 이 두 개는 과거에 해당되고, 이거는 현재에 해당되고, 미래에 해당되거든,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이 내 사주에서 과거, 여기에 정관이 있다면 관직에 일치 나간다. 문헌에 적혀 있어요. 여기에 정관이 있다면 당신은 출세에 일치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자, 편인은 일단은 흉신으로 보기 때문에 편인이 있으면 좋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상가의 덕과 인연이 박하다. 편관인데. 정관 밑에 편관. 아, 편관. 편관도 그렇고, 편관은 더 그렇고, 이 제일 흉신이, 흉신이 말이에요. 편관으로. 편관이 제일 흉신이야, 이게. 편관이. 그 다음에 정인은 좋은 가문 출신이고, 그 다음에 편인. 편인도, 일단은 흉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일단은. 길신과 흉신의 중간에 있긴 하지만, 일단은 흉신으로 본다. 자, 월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월은 환경이에요, 환경. 여는 나의 부모를 의미하고, 월은 그냥, 원래는 월이 부모였는데, 지금은 월은 그냥 여러분들 환경,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의 환경적 요인,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형제간. 나와 비슷한 형제간으로도 의미를 부여드립니다. 그래서 월주에 비겁이 있다. 그러면 형제가 내 재산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와 형제의 인연이 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식신은 길승이라고 했어요. 격에서도 식신격들이요. 대체적으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신격들이. 몸집이 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식신격들이. 그걸 왜 그러냐면, 식신격들은 좀 낙천적인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식신이 편중되어 있거나 식신이 왕성하거나 혹은 격이 식신인 사람들은 낙천적이에요. 그 몸집이 뚱뚱해요. 예. 그런데 식신이 있는데 바로 옆에 인성이 있어가지고 깨버려서 식신은 그런 경우에는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길성을 바로 옆에서 깰 때, 예. 그럴 때는 좋지 않다. 자, 월주의 상관. 자, 천간에 상관이 떴다. 그러면 일단은 총명하다. 물이 좋다. 근데 좀 상관은 머리는 좋은데 꼼수를 좀 부리는 머리예요. 식신도 머리 좋습니다. 식신은 머리 좋은데 그건 꼼수 잘 안 부려. 상관들은 대단히 남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게 상관이에요. 식신은 약점을 잘 파고들진 않아. 그런데 하여튼 예, 빨라. 머리가 촉이 빨라. 촉이. 자, 월주에 재성이 있는 것도 역시 부잣집 출신이다. 그런데 재가 너무 많아, 사주에. 그럼 그런 경우는 또 인색하다고 보시면 되지.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 그런 거예요. 자, 편관이 월주에 있어. 그러면 비난하고 형제와의 인연도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관은 좋은 가문. 그 다음에 편인은 시작은 요란하나, 항상 편인은 시작은 요란하나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게 편인이거든. 그래서 용두삼위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자, 정인은 역시 인수, 좋은 가문 태생으로 보시면 되겠어. 자, 일주. 자, 일주는 나와 내 배우자. 그 다음에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이걸 보면.
자, 남자에서 일주궁이 제일 좋은 것은 정제가 외출하는 게 좋겠고요. 남자가. 왜? 내 배우자 자리에 정확한 내 배우자가 앉아있어. 네? 여자일 경우에는 이 자리에 뭐가 앉아있는 게 좋냐면 중간에 앉아있는 게 좋다. 내 배우자 앉을 자리에 정확하게 내 배우자가 앉아있어. 그런 사람들은 다소 부부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다소 부부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혼을 잘 안 해요. 좀 시끄러울 때도 있긴 있어도 이혼을 잘 안 해요. 자, 그러면 남자 사주에 이제 이 사주는 놔두고 남자 사주에 기토일간이 여기 제일 있으면 좋을 것이 해수가 있으면 정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좋겠죠. 그런데 남자 사주인데 신약해. 신약한데 이 자리에 해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부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신약할 때는 여기에 뭐가 되게 좋느냐? 근록이 있으면 좋아. 근록. 그러면 사주 전체 구성을 딱 봤는데 신약한 사주야. 그럼 이 일간이 여기에 뿌리를 맞고 있는데 이게 자기 근록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토의 근록은 기오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사라든가. 일간이 오로지 있잖아요. 일간이 오로지 일지만 통관한다. 일지만. 일지에만 통관하고 있으면, 이 마누라 못 버려, 이게. 마누라 못 버리고, 남편 내다 못 버려. 이건 안 해. 오로지 거기만, 자기가 발 뻗고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 그럼 이거 큰일 나는 줄 알아,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예. 그런 경우는, 아, 당신은 마누라 못 버린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사주 전체 구성을 봐가지고 일지궁이 그 사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남자의 경우는 정제, 여자의 경우는 정관이 있으면 이게 둘 다 인사를 약하게 하는 요소거든요. 약하게 하는 요소인데 전체적으로 사주가 약하다, 신약하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근록이 있는 것이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일지가 식신에 해당되면 배우자 복이 있고요. 자, 일지 상관은 다재다능하나 여자는 상관이 배우자궁에 위치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정관이 들어올 자리를 상관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좋지 않다. 자, 일지 재성. 남자일 경우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일지에 편인이 있다. 자, 남자 사주에 일지의 편인이나 정인도 마찬가지 이게 있으면은 내 어머니와 내 마누라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왜? 일지궁에 남자 사주에 일지궁에 재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재성하고 충을 하는 게 뭐예요? 인성이거든. 예? 이게 들어 있으니까 정말로 내 어머니와 내 마누라가 다투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인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내 마누라하고 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자, 일지정인. 일지정인은 길승이잖아. 그래서 일단은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간은 나이기 때문에 지지의 근록이나 인성이 있어서 왕한 것을 좋아한다. 왕하면 정신력이 강하고 추진력과 배짱도 좋다. 그러나 모험심이 있어서 별다른 두려움 없이 일을 추진한다. 일간이 약하면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추진력이 좀 떨어지고 가감성이 좀 결여됩니다. 일간이 또 너무 왕해하면 또 저기 뭐야 좀 안하무인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 되고 일간이 너무 약하면 또 우유부단하고 또 특히 여자가 일간이 너무 강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도 이혼의 사유인가요? 이혼의 사유에 그것만으로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한 열 몇 가지가 있어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그래서 자, 시주는 말년이에요. 이건 내가 말년, 기숙지, 내가 말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도, 궁합을 볼 때도 내 시주의 시주가, 나의 시주가 내 배우자의 연주와 동일하면은 인연이 있다고 봅니다. 궁합 아직 안 했죠? 네. 이 궁합은 내 일주와 상대편 연주와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연주와의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 기숙지, 내 미래는 시주는 내 미래이기 때문에 내 미래 내 미래와 상대편이 맞아떨어지면 인연이 있다. 자, 시주의 비겁이 왕하면 말년이 좀 가난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주의 식신이 있으면 괜찮다, 말년이 평화롭다. 또 여자 사주의 경우에 자식궁에 식신이 있다는 것은 자식이 나를 효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시주에 상관이 있으면 여자는 자식이 많을 수 있으나 남자는 관살이 자식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으면 자식이 적을 수밖에 없다. 자, 시주에 상관이 있으면 총명하고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길격이든 육격이든 간에 시주에서 시간에서 격을 만들거나 용신을 만들면 자식 괜찮은 자식 나옵니다. 괜찮은 당신 자식 중에 괜찮은 자식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시주에 상관이 있으면 여명은 자식이 많을 수 있으나 남자는 자식이 적다. 자, 재승이 왕하면 말년이 부유해진다. 자, 편관이 있으면 남명은 자식이 많을 수 있고, 편관이. 왜냐하면 관살이 자식이잖아요, 그죠? 신강하면 자식 보기 좋다. 신약하면 자식과의 인연이 약합니다. 신약하면. 왜냐하면 관살이라는 게 결국은 나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신약한 사람은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식신이 있어서 제복하면 말년이 평화롭다. 편관을 제복하면 그런 말이에요. 자, 정관에 있으면 말년운이 좋고 남자의 경우에 자식복도 좋다. 편인이 있으면 말년이 고독하다. 편인이 있는 경우는 편인은 고독성이에요. 편인은 원래 편인은 고독성이라고 해. 고독하고 가난하다. 시간 편인은 고독성이라고 합니다. 자, 정인은 자식복이 좋으며 말년이 평화롭다. 자, 요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를 그렇다기 때문에 항상 사주 하나를 꼭 집어서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이해해야 이것을 적용해서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이런 거 한 가지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잘 안 맞다.